토끼띠는 운이 든 나라고 봐도 돼요. 자, 담비가 내려 풍년이 되고 만사 형통이 되고 전도유망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. 근 재물과 명예가 들어오니 자신감을 가지고 전진해라라고 이렇게 좋은 덕담, 운기가 있어요. 하지만 너무 좋다고 해서 좋은 일 그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너무 자만하고 또 이제 가우세 오고 너무 뭐 잘 되니까 내가 뭐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니까 교만해지고 이렇게 되면 방심이 되면 큰 또 해를 잃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좋은 담비가 내리는 기운을 갖고 있으니 이럴 때 더 품어주고 배려해주고 조심하고 꼼꼼하게 하셔야지 도리어 잘 될 때 우사다 말하고 나쁜 일 따라올 수 있으니까 겸손하시고 방심하지 마셔라라는 말을 할 수 있고요. 겸손이 제일 중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건강해졌어. 잘 되니까 저 사람 이상해졌어 이러면서 이렇게 인심을 잃을 수가 있어요. 항상 조심하시면 되고요. 23살에 우리 토끼띠는 횡재수가 있어요. 횡재수. 내가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연인을 만나고 좋은 귀인을 만나고 그러면서도 괜히 구설이 여기저기 시기 주태가 많이 따를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. 3월 6월이 당신의 좋은 달이고 돼지띠가 당신의 귀인입니다. 그리고 남쪽에서 좋은 소식이 오게 되고요. 35살은 사고수를 조심하세요. 내가 잘못하든 남이 나를 치든 이렇게 하고 사고수로 인해서 제가 좀 다치는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조심하시고요. 그 다음에 직장에 이동수나 집을 이동한다거나 변동 이동이 들어와요. 그럴 일 있으면 과감하게 하세요. 그건 좋은 이동수입니다. 그리고 금전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여태껏 토끼띠가 돈을 벌어서 자꾸 나갔지만 내년부터는 쌓이게 되어서 내 돈이랍니다. 7, 8월 달에 좋은 달이고요. 쥐띠가 나의 귀인이고요. 서쪽에서 좋은 기운이 옵니다. 47세에 우리 토끼띠는 망신수가 있어요. 망신수가 있으니까 괜히 이렇게 남의 일에 아니면 내가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은 삼가하시면 좋겠고요. 이제 영업하시는 사람, 장사하는 분, 또 내가 비즈니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업 상불에서 그들의 소득이 높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산소 만지는 거 아니면 기존에 이제 산소를 만졌던 거에 피해가 내년에 좀 올 수 있으니까 산소를 만든다든가 조상을 조금 이렇게 조상의 일에서 이제 내 누가 돌아가시더라도 봉을 세웠으면 봉을 세우는 일로 이렇게 해서 산소달에 조금 바람이 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2월, 4월이 좋은 달이고요. 소띠가 당신의 귀인이고요. 북서쪽에서 좋은 소식이 옵니다. 내년에 이제 60을 맞는 토끼띠는 이제 올해 9수 넘어갔고 그 다음에 몸으로 조금 칠 일이 있어서는 하는데 제일 무서운 것이 내 윗사람의 부모를 잃을 수가 있어요. 집안에 내 큰아버지가 됐던 큰어머니가 됐던 내 부모가 됐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던 내 직계의 조상이 돌아가실 수 있는 복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하시고요. 이제 2월, 6월이 기일이고요. 이제 60살을 먹는 그 토끼띠는 투자. 남이 아무리 좋다고 그러더라도 돈을 꽉 묶어놓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. 어디다가 내 사업을 눕히고 이제 이런 것도 확장을 하고 이런 것도 안 되고요. 누가 좋다고 하니까 이거 좀 투자하자 하면 같이 동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면 큰 손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되고요. 내년에는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소띠가 당신의 귀인이 될 거고요. 북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어오니까 참고하셔서 이민의 좋은 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어요.